왜 안 춥니? 난 별로 안 추운데? 어, 왜? 짠! 어, 이게 뭐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추냉이 TV의 혜수입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많이 춥죠?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는 저처럼 추정냉증 있으신 분들은 많이들 고생하실 것 같은데요, 정말 손이 얼어붙는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운 겨울의 필수품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러한 손난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흔들어서 쓰는 대표적인 철가루 손난로의 원리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도입에서 보셨듯이 이 귤껍질을 이용해서 천년 손난로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철가루 손난로의 원리부터 알아보는 실험을 하러 가보실까요? 준비물은 다음과 같이 철, 소금, 활성탄, 비커, 온도계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철가루 50g을 비커에 넣고 온도를 측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미리 준비해 두었던 소금물 5ml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이트를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유리막대를 이용해서 충분히 저어 주도록 할게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활성탄 가루를 넣어서 온도 변화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0점을 맞춰 주시고요. 활성탄 가루는 10g만 넣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충분히 저어주시면 되는데 벌써 비커 바깥쪽이 뜨거워지는 것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온도를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철가루 손난로는 철가루가 녹이 슬면서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함께 들어있는 활성탄 가루와 소금은 철가루가 빨리 녹슬게 도와줌으로써 열이 발생하게끔 하는 원리입니다. 실제로 사용하기 전과 사용하고 난 후에 철가루 손난로를 비교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귤껍질을 가위로 잘라서 동그랗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반 구 두 개를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완성이 되었으면은 이 귤껍질을 겹쳐서 구 모양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 귤껍질을 비닐랩으로 감싸 주시면 됩니다. 반대쪽으로 한 번 더 감싸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귤껍질 손난로 완성입니다.
이 귤껍질 손난로를 30초 동안 전자레인지에 돌려주시면 따뜻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번 돌려보도록 할까요? 아, 뜨거워. 엄청 뜨겁네. 지금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왔는데 사실 엄청 뜨겁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한번 재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귤껍질을 이용한 천연 손난로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귤껍질 손난로의 원리는 귤껍질 속에 수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분이 열 에너지를 받으면 열 에너지를 다시 우리 손으로 방출하는 과정에서 우리 손이 따뜻해지는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이 귤껍질 손난로의 장점은 일단 첫 번째로 그립감이 되게 좋습니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동그란 형태의 구 모양이기 때문에 아침에 만들어서 주머니 속에 쏙 넣어서 가지고 다니면 되게 편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음식물 쓰레기가 돼버릴 수 있는 귤껍질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점이라고 한다면 사실 비주얼이 그렇게 예쁘진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음식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서 여러 번 재활용하실 수는 있지만 곰팡이가 생기기 전까지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진짜 괜찮은 것 같은 게 생각보다 진짜 따뜻해요. 그래서 이따가 저 집에 갈 때도 데워서 가지고 갈 예정이고요. 여러분들도 그냥 귤 먹고 버리지 마시고 귤껍질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